머리도 약간 깻잎 같아가지고 굉장히 질문과 좀 잘 어울리는 아, 그런 느낌 좀 드네요. 저는 논쟁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젓가락도 올리면 안 돼요. 젓가락도 올리면 안 돼. 뭐 하는 겁니까, 남성분들? 에? 이거 깻잎 이렇게 있다 그럼 여자친구를 떼줄 생각을 어디 애만 다른 여자를 떼주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요 최근에 깻잎 때문에 혹시 헤어졌나요? 죄송한데 지금 이 정도면 지금 깻잎 아니, 아니면 상추 때문에 이별한 거거든요. 아니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왜 다른 여자한테 깻잎을 떼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애인과 같이 겸상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소개해 준다라는 전제가 깔릴 수도 있잖아요. 원래 믿는 두부의 이빨이 깨지는 거. 두부의 이빨이. 야. 두부에 깨지는 저는 삼겹살 나올 줄 알았는데 삼겹살 오돌뼈에 깨진다 나올 줄 알았는데 두부 그 연한 거지만 이빨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일수록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아, 실례지만 혹시 친한 친구 안 계신가요? 이거는 친한 친구가 없는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친구 많아요. 많죠, 그렇죠. 예. 순간 요 정도면 나 친구 없어 다시 뭐 이런 정도의 약간 뭔가 내려놓는 멘트여가지고 너무 싫어. 어떤 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친구가 해주는 게 그냥 싫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네. 그럼 용납할 수가 없다.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뭐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 안 돼요. 아 진짜로? 저도 다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먼저 떼어줄 것 같아요. 둘이 되게 친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생겼어. 네. 남자친구가 떼줬어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나요? 네. 우리 친구는 어때요? 저도요. 아 진짜로? 둘이 별로 안 친한 거 아니죠? 아니요. 이 정도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다. 혹시 그런 건 있나요? 인사? 애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 아니 제가 있으면 괜찮아요. 전 그냥 다 안 돼요. 이성 친구가 아예 없어야 되나요? 나를 만나는 순간? 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런 남자친구 혹시 있나요? 헤어졌어.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상관없다? 네. 난 괜찮다? 네. 어떤 의미에서? 엄마? 깻잎 떼주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딱 깻잎 그 정도만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딱 깻잎까지만? 상추 안 돼? 네. 된장찌개 두부 퍼주는 거 안 돼? 딱 깻잎? 좀 질투날 것 같긴 하지만 별일 아니라 생각해요. 아, 질투 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참아줄 수 있다. 아, 진짜로? 좋습니다. 근데 일단 같이 친구랑 밥을 먹을 정도면은 그 친구가 굉장히 저랑 친하다는 거고. 그렇죠. 또 남친이랑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다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막 떼어주면 안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상관없다? 내가 남자친구에게 보여줄 정도면 충분히 나도 친한 친구고 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제 믿음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 오, 내가 사귀는 친구의 오래된 이성 친구들끼리 뭐 4명, 5명이서 1박 2일 여행 간다 이거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애들 여러 명이서 가도 아,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네.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또 뭘 할지 모르잖아요. 자, 굉장히 약간 일본 느낌 나시는 그런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약간 웃음소리 일본 쪽 같아. 약간 웃음소리가 도쿄보단 좀 오사카 쪽으로 해가지고 예, 그쪽 느낌이 살짝 안 돼요. 기분 나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엄청 친한 친구면은 괜찮아요. 저는 내 친구와 나와의 친분도에 따라서 이건 달라진다. 네,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다 같이 먹는 건 괜찮은데 단둘이 먹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왜냐면 이제 밤에 먹는 거의 다 술을 저녁에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안 돼. 예를 들어서 낮술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굉장히 전제가 많네요. 깻잎을 떼줘도 내 친구, 나랑 친한 친구면 괜찮고 술을 먹어도 밤은 안 되고 낮은 되고 네, 둘 다 안 되죠. 아, 깻잎 떼주는 것도 안 된다? 네, 나 떼주는 것도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뜯어줄게. 네. 그럼 만약에 뜯어준다면 좀 어떻게 좀 대처할 거 하나요? 헤어져. 그 정도로? 그럼 이성 친구와의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이해해 줄 수 있다 혹시 뭐 그런 선이 있을까요? 스킨십 아니면 다 괜찮다 생각해요. 스킨십 아니면 괜찮다? 네. 말로는 사랑한다 괜찮나요?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제 친구를 챙겨준다. 건들지 마라 가만히 있다. 친구가 깻잎을 못 뜯어도 그거 잡아주는 거는 제가 할게요. 절대 안 된다. 네. 두 분 혹시 남자친구는? 있어요. 네. 아 있으시고 네. 실제로 깻잎이 나오는 그런 식당 잘 안 가시겠네요. 안 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깻잎을 많이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머리 색깔 너무 또 이쁘신 여성분과 좋습니다. 학생 같아요? 네, 저 이제 고3 수능 끝나가지고. 아, 이제 수능 끝나신? 네, 저 이제 미대 준비해가지고 미대 입시까지 끝나고 친구랑 놀러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자, 2023년도 1월 1일날 뭐 했나요? 그때 강남에 와서 술 마시고. 아, 또 그동안 또 많이 못 마셨던 네, 술을? 네, 한 번도 못 마셨어요. 처음 마셔본 거예요. 아, 진짜로? 나와서 20살 돼서 마신 술 어땠나요? 이상했어요. 어떤 느낌에서? 어떤... 너무 쓴데 왜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들끼리 같이 마시니까 분위기는 네. 좋고 네. 맛은 없고 그러니까 아, 그런 진짜로? 오묘한 느낌. 야, 술은 좀 안 맞다. 네. 차라리 그냥 담배를 피자. 아, 담배도 아니죠. 담배는 안 피워요. 좋습니다. 어, 굉장히 머리에 이렇게 또 이쁜 핀을 또 저 핀이 정말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어려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 올해 29살이 저는 근데 빨리 30 됐으면 좋겠어요. 어, 뭐 30이 좀 되고 싶은 혹시 뭐 이유가 있나요? 뭐 30 때 내가 약간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좀 달성했다 혹시 뭐 이런 거라던가 그냥 30이 되면 뭔가 좀 더 어른이 된 느낌? 아, 그러니까 30이 되면 지금 머리에 있는 핀을 충분히 뺄 수 있다. 아직은 어려 보이게 지금 머리에 핀을 하고 있지만 쇼호스트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참고로 직업이 쇼호스트입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저기가 저희 회사인데? 아, 진짜요? 네, 라라 스테이션. 아, 라라 스테이션이시구나. 오. 저는 패션이랑 뷰티 메인으로 하고 있고 오. 이따 저녁 때 또 패션 방송이 있어서 아, 제가 이렇게 세팅 받고 왔습니다. 아, 진짜로? 약간 패션 방송 자체가 사실은 네. 옷빨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 진짜 중요하죠. 맞잖아요. 본인은 저 오빠는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굉장히 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그렇죠. 가지지부터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나이 29에 머리 핀 꽂고 있는 이런 또 그렇죠.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용기. 아,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아, 남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 인스타는 윤서연으로 치면 나오고요. SYYOON 밑에 슬러시하고 SH예요. 좋습니다. 아, 전형적인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의 아이디. 그렇죠. 본인의 이니셜과. 그렇죠. 꼭 이런 분들이, 어, 비밀번호 보면 본인 생일이라던가. 어, 어 그렇죠. 어, 근데 핸드폰 잠시 푸는 거 생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단순하게 가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넓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오빠예요. 아. 마지막에 진심이 나오네요.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오빠라고. 좋습니다. 한 10살 차이 정도는 괜찮나요 혹시? 10살 차이는 안 됩니다. 여기서 7살? 아, 7살로 쳐도 전 탈락이네요. 예. 아, 어, 뭐, 오늘 참 안 되는 날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카페 가려고요. 아, 카페 가시려고. 그래서 오늘 또 블랙 느낌으로 해가지고 마치 커피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여기 어, 커피를 연상시키고 바로 옆에 이제 라떼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 그렇죠. 저 밀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 20살이요. 나 이제 20살. 이제 20살. 20살 때니까 좀 어때요? 술집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전에 20살 되기 전에는 되게 좀 숨어서 드시다가. 네, 네. 네? 네? 잠깐만, 네? 저 건축학과예요. 건축학과?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혹시 이거 아시죠? 건축학 결혼. 이거 몰라, 이거? 아, 저 실용음악과인데요. 나나징. 죄송해요. 어, 좋다. 어, 이런 말 그런데 어, 고음에서 끊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사실. 뭐 좀 들어야 될까, 친구? 어, 자랑하는 거 아니죠, 혹시? 계속 들고 있길래 혹시 뭐 PPL 아니죠, 이거? 나중에 이거 일체형 모바일 충전기 PPL 현수 이거 PPL인데 괜히 광고한다고 저 욕먹을 수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20살이요. 이제 20살 됐어요? 20살. 성인 생활 어떤 거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삼포? 네, 헌팅포차. 아, 험포. 아, 헌팅포차. 아, 죄송해요. 야, 험포라는 단어도 나는 모른다. 한 달 동안 몇 번 가신 것 같아요? 아, 거긴 별로 안 갔어요. 아, 거긴 두 번 가고 또 딴 데 원정 또 가고 다른 데 또 물 보러 가고. 네. 원래 어떤 관계시길래? 선후배 가게. 어, 선후배? 네. 어, 약간 느낌이 선배 약간 부스가. 네. 네, 맞아요. 팔짱 끼고 계시잖아, 그렇죠? 아니, 어, 저 팔짱 끼고, 난 선배야. 넌 두 개 고 팔짱 딱 끼고, 그렇죠? 대학교 선후배? 아니요, 고등학교 때. 어, 근데 고등학교 사실 선후배가 이렇게 되게 친해지기 쉽지 않은데 뭐 일진 출신. 아니에요.